1970년대 전설을 넘어 신화가 된 가희. 그 시대의 아이콘. 제1세대 여성 아이돌의 선구자. 야마구치 모모의 2부입니다. 이강도 TV. 안녕하세요. 지금은 TV에서 자주 볼 수 없지만 예전 한 시대를 장식한 최고의 인기 가수들을 송환해 공연 영상과 사진들, 사투리 나레이션까지 섞어서 리뷰해드리는 이감독 아저씨입니다. 본 영상은 나무위키의 내용을 주로 요약 정리한 리뷰인 것을 밝혀드리며 시청을 원치 않으시면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 70년대 슈퍼스타 가희 1세대 아이돌 야마구치 모모의 리뷰 1부에 이어 이번 시간은 두 번째 리뷰로 최종회인데요. 내용이 이어지니까 아직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감상하시고 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3년 중학교 2학년 14살의 나이로 배우 겸 가수로 데뷔한 모모에는 1977년까지 4년간 겨울의 색, 사랑에 달리고, 붉은 운명, 요코스카 스토리, 몽선 안내인, 이미테이션 골, 코스모스 등 다수의 히트곡들을 불렀고 그녀가 출연한 각종 드라마와 영화들도 흥행에 크게 성공하는데요. 모모의 짱의 대표작인 붉은 시리즈 드라마들 중 마지막 6탄 붉은 굴레는 평균 시청률 29.5%, 최고 시청률 32.4%를 기록할 정도로 큰 성공을 하는데, 물론 이전 시리즈들도 평균 시청률 20% 이상을 상회했으나 붉은 굴레는 시리즈 최고의 시청률을 보여주었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974년 12월에 개봉된 첫 주연 영화 이주의 무희는 당시 8억 3천만 원의 흥행 순위로 3위를 기록했고, 이후에 개봉된 파도 소리, 절창, 에덴의 바다, 바람이 분다까지 흥행 수익 5위권을 유지합니다. 1977년 7월에 개봉한 영화 진흙투성이의 순정도 9억 엔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는 등 연예계의 최정상급 배우이자 가수로 인정받은 모모의 짱은 그 이후로 은퇴할 때까지 전설을 넘어 신화로 칭송받을 만큼 일본 연예계에 많은 업적을 남기는데요. 그녀가 19세였던 1978년 5월에 발표한 플레이백 파트 2에서는 모모에의 시크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무표정한 보이스, 몸동작들은 당시의 파격적인 아우라 그 자체였고 5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는데요. 이어서 나온 락스타일의 히트곡 절체절명이 37만 장의 음반 판매량을, 또한 그해 11월에 선보인 일본 철도의 테마송 좋은 날의 여행이 완전 대박을 치는데, 당시 누계 매출 100만 장 밀리언을 돌파한 곡으로 그녀의 최고 히트곡이자 일본 음악사에서 가장 손꼽히는 노래 중 하나로 평가될 정도로 지금도 자국 열차 노선의 객차 멜로디로 쓰이고 있죠. 지금은 일본 교과서에서도 실려있다는 이 곡을 한국 최고의 가왕 조용필 형님께서도 부르기도 하셨는데 잠시 감상해 보시죠. 자, 이렇게 야마구치 모모에는 그 당시 전혀 10대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안목과 독창성으로 1세대 아이돌을 뛰어넘어 슈퍼스타의 반열에 올랐고, 그러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며 노력한 그녀는 결국 일본 가요사의 역사도 바꿔버리는데요. 19살의 나이로 NHK 홍백 가합전 홍팀 마지막 무대를 모모에가 맡아 플레이백 파트 2를 부르게 된 것이죠. 지금의 홍백은 예전만큼 위상이 못하다지만 그 당시에는 연말에 온 가족이 함께 홍백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평균 시청률이 무려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톨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무대는 일본을 대표하는 거물급 앵카 가수만이 맡는다는 전통이 있는데, 19세의 야마구치 모모에가 그걸 최초로 깬 거죠. 이것은 일본 가요사의 큰 이변이며 한 획을 그은 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최연소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대급 최정상의 인기로 모모의 소속사 호리프로는 돈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지었는데, 이걸 모모의 빌딩이라고 불렀고, 그녀 역시 가수뿐 아니라 영화에서도 돌아보면 사람과 불꽃의 춤 두 편의 영화가 티켓 판매 10위 안에 드는 흥행 성공도 거두어 4년 동안 총 10편의 영화를 성공시키는 진기록까지 남기죠. 다음해인 1979년엔 싱글곡 애음교를 발매하는데 싱글 판매량 1000만 장을 달성, 2021년 기준 싱글 판매량 총 1142만 장으로
70년대 싱글 음반 최다 판매 1위를 기록했고요. 8월에 열린 니폰 테레비 음악제에서 톱 아이돌상을 수상하고 매년 여름마다 개최되었던 다섯 번째 모모의 짱 축제까지도 열리는 등 그야말로 모모에는 슈퍼스타급 최전성기를 누리는데요. 그러던 10월의 어느 날 자신의 리사이틀에서 그녀는 자기에게 특정 연인이 있다는 걸 밝히게 되었고 1980년 3월 7일 기자회견장에서는 자신의 연인인 미우라 토모카즈와의 결혼 발표와 함께 가수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당시 회장에 있었던 모든 기자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모 기자가 앞으로 배우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모모에는 나의 일 때문에 남편에게 참아달라고 하는 게 싫다며 모든 일을 전적으로 그만두겠다라고 정중하게 말했고 당시 인기 최정점의 상황에서 발표된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녀는 몇 개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고 모모의 짱의 마지막 곡이 되는 31번째 싱글 이별의 저편을 발표한 후 드디어 파이널 콘서트 투어가 열리는데요. 삿포로를 시작으로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에 이어 10월 5일 도쿄 무도관에서 마지막 은퇴 콘서트가 있었는데 관객들은 공연 입장권을 서로 구하기 위해 극심한 쟁탈전을 벌일 정도였고 언론들도 그녀의 마지막 콘서트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연예계의 많은 유명 인사들과 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야마구치 모모에는 황금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This is my trio를 시작으로 Flatback Part 2, Imitation Gold 등의 노래를 불렀고 이어 레드 드레스로 갈아입은 후 아이돌 시절의 히트곡인 한여름밤의 경험, 푸른 과실 등의 곡들을 선보였죠. 다음 무대에선 그녀가 다시 블루 드레스 차림으로 좋은 날의 여행, 카즈에까지 열창했는데요. 마지막 앵콜 무대에서 새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온 모모의 짱은 눈물을 머금고 제 멋대로인 저를 용서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살포시 무대 위에 올려놓는데요. 이 극적인 명장면은 훗날 홍콩의 고 장국혁 형님이 자신의 고별 무대에서 오마주했고 와타나베 마유 등 아이돌 후배들도 은퇴 공연에서 따라하면서 존경을 표현했죠. 자, 그 다음 날인 1980년 10월 6일엔 모모에가 밤의 히트 스튜디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사유나라 야마구치 모모에란 주제로 마지막 특별 생방송에 출연했는데요. 당시 최고의 가수들과 스타들이 총출연해 모모의 히트곡을 그녀 옆에서 불러주었고 한 명 한 명씩 줄지어 나와 장미꽃을 선물하며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이어 무대 감독과 스태프들도 함께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 방송에서 아주 흔하지 않은 상황이고 잘 볼 수 없는 광경이죠. 그리고 모든 스타들이 그녀를 애워싼 가운데 모모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 곡 이별의 저편을 부르는데요. 함께한 가수들도 눈물을 보이는 가운데 모모에는 대중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되지요. 모모에의 이 마지막 특별 방송은 평균 시청률 27.1%의 일본 음악 방송 사상 최대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마구치 모모에는 총 7년 반 동안 일본 연예계에서 이루어낸 많은 업적들과 히트곡들로 인해 전설에 가히 전설을 넘어서 신화로 등극하며 일본 연예사의 한 획을 그은 아티스트가 되는데요. 요즘처럼 은퇴와 컴백을 지 마음대로 하는 여타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그녀는 은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연예계에 복귀한 적이 없으며 불미스러운 일 하나 없이 평범한 주부로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계시죠.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대중들은 40년 동안 모모에가 연예계로 컴백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했고 평론가들도 이상적인 인생, 최고의 인생으로 높이 평가했죠. 이렇게 그녀의 좋은 인성과 큰 덕목은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존경받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야마구치 모모에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은퇴 이후 한 번도 연예계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지만 고무적이게도 2020년 10월 NHK BS 프리미엄에서 방송된 전설의 콘서트 야마구치 모모의 1980년 10월 5일 일본 무도관 4K 리마스터 버전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야후 재팬, 트위터 실시간 검색 1위 등 다시 재조명받게 되었는데요. 그런 뜨거운 성원으로 NHK 종합에서 한 번 더 재방송한다고 하는데 보수적인 NHK로 봐서는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자 특별 대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모의 짱이 제일 교포라는 소문도 있는데요. 친부가 제일 교포가 맞는 건 거의 사실이지만 이미 가정에 있었던 친부가 총각 행사하면서 총각인 척 속이고 모친과 결혼을 했고 딸내미인 모모에랑 연락도 끊고 오랜 기간 동안 단절된 상태로 지내다가 딸내미가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니까 돈을 삥 뜯기 위해서 양육권 소송을 거는 등 여러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결국 모모에는 아버지의 존재를 거부하고 친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그녀 본인도 친부를 부정하지만 어쨌거나 모모의 짱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야마구치 모모의 누님이지만 앞으로도 건강하고 늘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며 이번 리뷰를 마치고요. 요즘 댓글로 예전 일본 가수 리뷰를 많이 신청하시는데 저는 한국 가수도 리뷰합니다. 리뷰하니까 보고 싶은 추억의 한국 가수들도 리뷰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댓글 다시는 순서대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